여러분 안녕하세요, 쇼킴입니다. 오늘은 틈새라면 네 봉지 끓였어요. 거기에 청양고추 좀 같이 넣어서 먹으려고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이따가 밥 말아 먹으려고 밥도 준비했고 김치 준비했습니다.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청양고추 넣을게요. 우와.
와, 어, 더워. 밥. 우와. 우와. 와, 뜨거. 와. 네,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 와, 틈새 라면이 매운 것도 매운 건데 뜨거우니까 거기다 청양고추까지 들어가갖고 와, 이거 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. 또 땀이 막 물 비오듯이 흐르고 있고 또 밥까지 말아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국물이 좀 많아갖고 국물이 조금 덜 있었으면 밥 말아먹기 딱 좋았을 건데 아쉬웠어요. 그 제가 실수한 거니까 뭐. 근데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